안녕하세요. 바오세미입니다. 오늘은 바로 바오세미 농원 정원 가꾸기 하고 있습니다. 철쭉과 향나무와 주먹나무, 지똥나무 다 전지를 해주고요. 전지는 직접 주아장님이 로키 주인장이 하고 있답니다. 1년에 몇 번씩 전지를 해주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은 예쁘게 가꾸면 가꿀수록 예쁘답니다. 오늘 한 몇 시간 투자했느냐 하면은 한 4시간 정도 투자한 것 같습니다. 여보, 4시간 맞나? 몇 시간 투자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꾸고 있답니다. 제가 영상 찍고요. 이렇게 잘 예쁘게 가꾸어지고 있는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꽃들도 예쁘게 피었고 6월의 즐거움이랍니다. 전지해주는 동안 나는 물을 주었습니다. 물도 항상 줘야지 되기 때문에 예쁜 꽃들 보면서 이렇게 백합서부터 클레마티스서부터 나리꽃서 참나리서부터 이렇게나 예쁘게 꽃이 피어있답니다. 꽃은 피었을 때 인증샷 찍어야지 되고요. 내가 물 주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화분 가꾸기. 여보, 일 그만하세요. 다 했어요? 네, 저도 물 다 줬어요. 여기에 물 주는 시간이 제가 꼭 하루에 4시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물을 주는데 오늘도 물을 줬답니다. 벌써 2분 영상이 끝나가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고요. 이렇게 이발을 다 전지를 예쁘게 해줬다고 인증샷 찍으면서 나는 여기 화분에 물을 다 주었습니다. 이거는 1일초, 매일초인데요. 제가 씨앗이로다가 했더니 이렇게나 예쁘게. 이거는 천일홍이고요. 보통 모종 키워가지고 무카시서부터 금화기서부터 범부채서부터 다알리아서부터 매발톱서부터 칸나서부터 요거는 다 칸나고요. 할미꽃 모종서부터 다알리아서부터 모종 키우기 직접 한답니다. 자꾸만 하다 보니까 엄청도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정원 가꾸기 텃밭 농사 요거 칸나 쭉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다 돌았다. 무늬 맹문동도 이렇게 예쁘게 됐고요. 요건 글라디올러스도 이제 꽃 피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이쪽에 아사기꽃에서부터 나의 텃밭 더덕서부터 쭉 예쁘게 예쁘게 이쪽에도 로즈베키아서부터 나리꽃서부터 엄청도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답니다. 여기도 있고 이 밭에다가 텃밭에다가 다알리아 심어놨더니 이렇게나 하고 모카 여기도 쭉 모카가 모카꽃 피면 은근히 이뻐요. 이쪽은 메발토 상추서부터 먹거리 천지고요. 밤나무에 밤꽃이 다 피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면서 클레마티스 꽃 찍으면서 바오세미 농원은 주인장이 직접 가꾸어주는 시골집 세컨하우스랍니다. 클레마티스 꽃 예쁘죠? 오늘의 영상 끝. 4분 영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이 꽃이 왜 이렇게 예쁘지? 엄청도 예뻐요. 영상 끝. 4분 23초네. 아주 5분이로다가 찍어야지 되겠다. 클레마티스서부터 루드베키아서부터 나리꽃서부터 나의 작품들 더덕서부터 오빠테다가는 오이서부터 고추서부터 쭉 피어나고요. 장미꽃으로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 이쪽에는 이게요 분홍 안개꽃인데요. 하늘하늘 이렇게나 예뻐요. 그리고 노루오줌서부터
요거는 클레마티스, 요거는 끈끈이 대나무. 5분 영상 끝났어요. 요거는 노루존. 예쁘죠? 요거는 짱미. 영상 끝! 노루존 찍으면서 영상 끝!